지금이 필요했대 메이커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저는 스테이시의 수민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것과 목표 없이 대충 시작하는 건 결과물이 상당히 다르죠. 저 숨디 오늘을 위해서 스미스 스테이지를 시작했고 쭉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끈따끈하다 못해 후끈 달아올라버린 짱테이씨의 신곡 뷰티풀 몬스터 지금까지 몇 번 들으셨나요? 이따 다 확인할 거야. 스테이시 완전체와 함께하는 스테이션 Z 수민스 스테이지 저는 스테이시의 수민입니다. 스테이션 Z 수민스 스테이지 오늘 첫 곡으로 스테이시의 Young Love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네, 오늘따라 오픈 스튜디오 분위기도 더 후끈하고요. 제 양쪽 옆자리도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애들도 다 흥분을 해가지고 일단 워워 하시고요. 먼저 볼게요. 네. 0183님께서요. 짱태씨 뷰티풀 몬스터 너무너무 최고. 진짜 케이팝 찢었다. 이번 활동도 잘 부탁해. 나도 최선을 다해 응원할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활동도 저희가 더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8879님께서요. 스테이시 완전체다. 컴백 너무 환영해요. 스테이시 너넨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치료해. 힐링 머신 짱테이시. 감사드려요. 수행이. 우리 스윗도 저희를 치료하고 기쁘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스윗 힐링입니다. 맞습니다. 아, 힐링 스윗입니다. 네. 또 김수민님께서요. 이따 노래 들으면서 지하철에서 들썩들썩하게 생겼어. 짱테이시. 들썩들썩. 이게 흥을 주체할 수 없는 곡이거든요. 맞아요. 또 3786님께서요. 숨디, 나 아까 노래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스밍 돌리느라 지금 핸드폰이 터지기 직전이야. 에어컨 때문에 추웠는데 핫팩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스밍하고 응원할 테니 짱태희 씨는 무대 위에서 열심히 빛나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음방 이제 시작하면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더 빛나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컴백 후 라디오 첫 방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저희끼리 오붓하게 함께하니까 저도 너무 설레고 또 이제 마음에 심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네. 저희 애들이 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솔직히 아침부터 저희가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조금 피곤할 법도 한데 정신력이 체력을 이기나 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스윗이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맞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우리 멤버들과 신나는 한 시간 보내볼 거고요. 네. 저 숨디와 스테이시 멤버들에게 하고픈 말씀 또 요청사항이 있다면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시가 이따 신곡 라이브도 준비했고요. 한 시간 아주 꽉꽉 채워서 앨범 얘기 나눠볼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은 스테이션 Z 숨디가 필요해. Yeah. 내 밤에 내가 고마니 너무나 오늘 내일 모레 항상 언제나 이 밤을 맡겨줘요. 매주 화요일 밤 12시 수민스 스테이지. 비트 주세요. 아, 없습니다. 이번 앨범엔 비트 없어요. 스테이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팀프레쉬였잖아요. 팀프레쉬 주세요. 아, 없습니다. 이번 앨범엔 팀프레쉬 없어요. 네? 그럼 뭐가 있어요? 보컬! 환상적인 보컬 실력 보여드릴게요. We need love! We need sweet!
자, 먼저 인사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네, 우리 멤버들 각자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아이사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스테이시가 스테이션 Z랑 인연이 참 깊잖아요. 네, 그치, 맞아요. 사실 제가 처음 DJ를 맡았을 때요, 우리 멤버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게스트로 나와줬죠. 네. 네. 또 런투유 활동 때 완전체로 한번 출연을 했었고, 이제 제가 숨디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완전체로 생방송을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네. 뭔가 딱 속이 시원한 느낌이에요. 오~ 저희가 그때 그 마지막으로 런투유 활동 때 완전체로 라디오 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또 엄청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드디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근데 너무 좋습니다. 또 수익과 함께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녕. 네, 또 아이상 윤 씨는 사실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맛있게 먹으셨나요? 네. 네. 저희가 그때 망고빙수랑 베스킨라빈스 받았는데 네. 망고빙수 먹으면서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아. 보내드렸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추후에 확인해주세요. 네. 이따가 인스타그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말고도 혹시 본방 사수했던 멤버 있나요? 저요. 오, 제이. 어, 제이. 저... 네. 아, 무슨 팬인지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아, 저 비비지 선배님 거. 아, 진짜요? 아, 최근에 아. 봤었거든요. 어땠어요? 너무너무 케미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세윤이도? 아니, 저는 봤죠. 봤는데 제가 잘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졸면서 봤나 봐요. 아, 그러면... 제 기억에 없는 게 좀 많아요. 아, 기억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다 같이 오니까 굉장히 편해요. 항상 그렇죠. 제가 긴장하면서 사실 기다렸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 멤버들한테 의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 네. 의지하세요, 얼마든지. 네, 감사합니다. 박현우 님께서요. 네. 이번 We Need Love 앨범 진짜 22년 K-POP 인생에서 제일 좋은 앨범이야. 너무 극찬이신데?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극찬이에요. 22살이신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동갑이시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또 1670님 우리 시은씨 읽어줄래요? 네, 1670님께서 스테이시 이번 앨범 초동 1일차부터 앨범 판매량 115,306장 달성. 20만 장도 금방 가자. 가자. 말도 안 돼. 네. 그리고 지금 어머 나온 지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뮤비 조회수 287만 뷰 돌파했대요. 와, 대박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시니까 저희도 더 파이팅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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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현미님 우리 세은이 읽어줄래요? 아, 스테이씨 숨디 토끼 특집 때 토끼 포즈 통일 실패한 거 라디오 보셨다면 단체로 실패한 토끼 포즈 부탁해요. 혹시 보셨어요? 아, 저, 네, 네 봤어요. 뭐예요? 아, 전 몰라요. 이거 그럼 지금 해볼래요? 해볼래요? 네, 토끼 좋아요. 하면 어떤 포즈가 나올지.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 나 그냥 이미 알 것 같아. 수민이가 틀린 거 하는 거죠? 네. 어, 아, 뭐야? 어? 자기가 생각하는 토끼 포즈를 하면 돼요. 네, 좋아요. 네. 아, 아, 뭐야? 아, 네. 그냥 내가 생각하는 토끼 포즈 하면 돼? 네. 알았어. 하나, 아, 네. 둘, 셋! 아. 그렇게 생각하구나 진짜. 순디 토끼 포즈는 이거예요. 네. 야다. 맞아. 수민 언니는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때까지 이게 토끼 포즈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토끼님들, 토끼님들, 네네, 토끼님들. 네, 같이 하면서 이게 토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B라고 하시던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토끼. 수민 언니가 생각하는 토끼는 이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토끼가 이거였대요. 이게 네. 원래는 뭐래요? V죠. 아, 그냥 V예요? 저는 차이를 알아요. 전 차이를 알아요. 어떤 차이인데요? 바로 깡총깡총이고요. 얘는 뿌잉뿌잉이죠. 아~,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네, 그렇네. 제가 알기로 그랬어요. 어렵네요. 네. 또 K4139님께서요. 크크크크크 자연이 전화통화 때 진짜 웃겼는데 레알 잼민인 줄. 혹시 잼민이죠, 잼민이. 그 톤 다시 가능한가요, 윤 씨? 네. 아 이거 저 나름 엄청 열심히 연구한 톤이었거든요. 어떤 톤이었죠 그때? 근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똑같아. 저 숨디
저 배는 안 고프고요. 아니. 저 착한 일은 안 했고요. 그냥 배고파서요. 이게 너무 웃긴가요? 근데 너무 누가 들어도 유니 목소리 아니에요? 맞아. 듣죠? 맞아. 제가 그 수민이가 그걸 다시 듣더라고요. 웃겨가지고. 진짜요? 봤는데 아이 실수가 있으시던데요. 아우. 누나로 했다가 언니로 했다가.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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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유니 씨 다 나중에 성공하시길 바라요. 알겠어요. 좀 높게 가봐요. 안녕하세요. 13살 수민이에요. 아, 그러면 조금 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야겠다. 나한테 다음번에. 허락, 그거, 저한테 그 컨펌 받고 갔거든요. 아, 그랬어요. 제가 허락해줬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아, 세은씨. 아, 조금. 세은 누나 너무 잘했어요. 세은 누나 때문에 들켰어요. 그러네. 세은 누나 분발해야겠다. 아니, 지금 멤버가 몇 명이 온 거야, 지금? 네, 또 제가 오늘은 스테이시 리더인 동시에 스테이션 Z의 숨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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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던져볼 건데요. 네. 바로 오늘 7월 19일 오후 6시 스테이시의 세 번째 싱글 Win It Love가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요, 사랑에 대한 용기, 희망, 두려움 등을 주제로 한 곡들을 싱글 앨범에 담으면서 사랑에 필요하던 메시지를 표현을 했고요. 총 4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한층 성장한 저희 스테이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또 이 곡들이 다 비트가 빠진 대신 멤버들의 보컬로 꽉꽉 채운 앨범이거든요. 네. 맞아요. 또 앞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스윗들의 신곡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아, 맞아요. 아, 궁금하네. 그거 아세요? 이거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아, 저 알아요. 이거 막 밖에 소리도 가끔 들리던데요. 맞아요. 밖에 계신 스윗들! 네! 진짜 너무 잘 들린다. 반가워요. 안녕. 안녕. 아니, 뷰티풀 몬스터 다들 몇 번 들으셨어요? 완전 많이요! 아니, 그럼 벌써 외우셨어요, 혹시? 아니 그러면 확인 들어갑시다. 좋아요. 이게 한 소절 부를 테니까 뒷소절 바로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네. 파트 불러볼래요 우리? 여기 적혀 있는 걸로 한번 가보자. 아 그럴까요? 네. 너랑 꺼 있어도 I'm so cold. 아, 다음 자 하나, 다음 뭔지 알죠? 셋.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스윗 제 파트예요. 스윗 킬링 파트인데요. 야 미안해. 아니에요. 다른 파트 가볼까요? 아 다른 파트 좀 더 네. 쉬운 파트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저 여기 꼭 듣고 싶었거든요. 시은 언니 파트 갑시다. 네. 후렴 2절에. 아, 아 후렴 두 번째. 알겠어요. 자 갑니다. Yes I know, yeah, 넌 beautiful monster. Oh oh oh, love is. 아니 우리 6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음악 나온지. 네.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맞아. 충분히 헷갈릴 만해. 방금도 오 붙이셨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꼬셨나봐요. 이거 그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깜찍한 토끼 뭐예요? 진짜. 아, 저 오늘 여기 이렇게 두고 합시다. 그래서 아파지면 조심. 불안한데 안 아파질 거예요. 괜찮아요. 네, 탄탄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아까 전에 오후 8시에 쇼케이스라고 왔잖아요. 네. 네. 우리 스윗들과 함께한 팬 쇼케이스는 처음이었는데 네.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 아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특히 어떤 점? 눈을 볼 수 있다는 거? 아, 진짜 눈이 다 보이는 진짜 거예요. 맞아. 그리고 바로바로 반응을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또 드레스 코드를 우리 스윗들이 맞춰 입고 왔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다 흰 옷 입고 계세요. 아, 그러네요. 현대가 계셔, 흰 옷. 다 쇼케이스를 갔다 오셔가지고 응원봉 흔들고 계시고 흰 옷 입고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3671님께서요. 네. 오늘 쇼케이스 다녀왔어요. 러브의 따라담다람담 부분이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네. 제 파트만 할까요? 아니면 앞에 약간 불러줘야 살지 않아요? 앞에요? 볼까요? 아, 네. 그러면 세은이 파트 불러볼래요? 뭐였더라? 그럼 저부터 갈까요? 헷갈리면? 어, 그래.
오 역시 이래 좋아. 가게요. 누굴 만나도 영원할 순 없겠지만 언제나 잊혀질까요. 보고 싶다 이런 내 맘을 안아요. 근데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 보여요. 짜랑짜랑짜랑. 와 너무 좋았다. 아니 우리 멤버들이지만 전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네, 또 3381님 우리 제이씨 읽어줄까요? 3381? 네, 두 번째. 아까 쇼케이스 너무 수고했어. 계속 손으로 만원경, 만원경 하고 봤는데 봤으려나? 이번 컴백 대박나자고. 지금 뿌셔! 저 완전 봤어요. 저도 네, 봤어요. 저 중간에 정말요? 한번 까먹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맞아. 아, 이렇게 되게 가까웠는데 너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지금 나를 이렇게 줌인해서 보고 계시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또 3868님께서요. 짱태씨 오늘 쇼케이스 보러 부산 에서 올라왔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아 그리고 춤 이르는 부채춤 어때요? 부채춤도 좋다. 부채춤 이게 되게 좋으신데? 부채춤도 좋은데요? 부채춤 좋은데요? 그리고 딱 여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채춤 괜찮다. 부채, 손 부채춤. 좋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올라오느라 고생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감동적인 걸.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부산이 고향인 우리 아이사 씨가 다음 문자 읽어줄까요? 네. 2615님께서 네. 1열에서 봤던 스윗입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 무대. 안경까지 쓰고 열심히 눈에 힘주고 보다가 눈 아파 죽을 뻔. 죽을 뻔. 부끄러워서 안무는 못 따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 따라했습니다. 이번 활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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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다 진짜. 네. 그래도 마음속으로 따라했으니까 우리 마음이 더 와닿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모든 마음이 중요하죠. 그쵸? 되게 귀여웠어요. 맞아 완전 귀여웠어요. 또 백수원님 우리 윤희가 읽어줄래요? 네 백수원님께서 저는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응원봉 흔들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행복했다요. 귀여워. 우리 온라인 스윗분 온라인으로도 우리 스윗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떤 모습을 하고 보셨을지 상상이 안 됐는데 이제 상상이 됩니다. 완전 흰색 티를 입고 귀엽게 응원봉을 귀엽게 이렇게 하셨겠죠. 귀여워요. 눈빛도. 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들 스테이션 Z에서 전부 다 들려줄 건데요. 뷰티풀 몬스터는 라이브로 할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은 이번 앨범에서 어떤 곡이 가장 좋았는지 또 왜 좋았는지 그리고 새 앨범에 관한 궁금증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는요. 스테이션 Z의 일요일 DJ 김유나 평론가님 피셜 아기 두아리파 제이씨 가 해주실래요? 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예. 와 진짜 이게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 제이를 아기 두아리파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수록곡 I Like It 듣고 올 건데요. 어떤 곡인지 누가 소개해 주실래요? 자요. 아이사. 네. 저희 이번 수록곡 I Like It은요. 네. 저희 스테이덤 앨범에 있던 소아시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곡인데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희 가사 중에서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나 괜찮아 네 탓이 아니잖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 듣고 많이 많이 그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 곡은 특별히 저 수민, 신, 윤희가 랩파트를 맡았는데 스테이씨의 래퍼 하면 또 제이씨잖아요. 듣기 어땠나요? 아 저는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오, 네. 좋아요? 너무 신나고 네. 또 언니들의 이런 면이 팬분들한테는 되게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 네. 시은 언니도 엄청 힙하게 또 엄청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명 우리 불러볼래요? 그 랩파트를? 민중 한번 가볼까요? 네. 잠시만요. 제 파트가 뭐였죠? I like it. 네. 내 파트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데. 나는 또 가끔은 좀이긴 한데. 와우.
그럼 유니부터 부를까요? 오픈 더 윈도우. 할게요. 오픈 더 윈도우. 속도는 롤로. 상쾌한 바닷가 바람 한적한 도로. 특별할 게 없어도 시간이 내 절대 망설이지 마. You gotta go on. 또 가끔은 좀 아무것도 안 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나를 찾아 그래. 너무 많은 생각. You gonna burn out. You know it's the time. You better go out. 너무 팽팽 그래 everyday 내 스나게 좀 less chill and refresh. 너무너무먼 미래는 아직 몰라도 돼. Ain't nobody's perfect. 시간 또 달았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에이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나. 괜찮아 네 탓이 아니잖아. 역시 역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전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스테이시 죄송해요. 네, 그럼 이제 스테이시 I Like It 듣고 와서 앨범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네. 네, 스테이시의 I Like It 듣고 왔습니다. 1139님께서요. 저는 이번 수록곡에서 I Like It이 귀에 착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2절에서 수민, 시은, 윤으로 이어지는 랩 파트. 메인 보컬인 시은이가 랩까지 하다니 저 완전 들으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진짜 이번 앨범 들을 때마다 대박이에요. 뷰몬 진짜 일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메인 보컬인 시은이가 랩을 하는 게 또 우리 리드 보컬인 윤이가 랩을 하는 게 또 신기한 광경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얘기하니까 녹음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그 제가 힙한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뭔가 점점 좋아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트 나누기 전에 한 번씩 불러보잖아요. 네. 그때도 되게 신경을 쓰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약간 나름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파트를 받았을 때 예상치 못하게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현우님 우리 세은이 읽어줄까요? 네. 저는 이번에 I Like It이 너무 좋아요. 가사도 몽글몽글하면서도 지치고 힘들 때 들으면 너무 힘날 것 같은 가사에 짱태희 씨 목소리까지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진짜 저희가 소확같이 생각하는 곡이잖아요. 이 네, 곡이. 맞아요. 진짜 이게 지치고 힘들 때 이거 듣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또 7958님께서요. 제 최애곡이 I Like It이에요. 요즘 힘든 일이 많은데 소아처럼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스테이시 이번 활동 건강하게 파이팅! 그리고 파이팅. 벅땡 차트 1위 축하해! 와우. 저희 지금 뷰티풀 몬스터가 벅땡 차트 1위예요. 1위래요. 와. 뭐야. 말도 안 돼. 거짓말. 진짜예요?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봐봐. 저 소름 돋았어요. 우리 수이 때. 수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수이 칭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더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짱 스윗이야. 이번 활동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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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저희 스테이시가 나온다고 미리 예고를 했더니 진짜 많은 스윗들이 댓글에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스테이시의 꼬리물기. 이 코너는요. 엄청 스피디하게 가야 돼요. 왜냐? 질문을 하고 나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바로 대답을 듣는 게 진정한 속마음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읽고 멤버 한 분의 이름을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지목된 멤버가 바로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첫 질문은 제가 내고 제가 일단 대답까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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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빙수를 제일 맛있게 먹은 멤버는 윤! 저요! 네. 그럼 제가 방금 윤 씨를 지목했잖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제가 질문 내는 거는 윤 씨가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응? 아! 네? 오케이, 이해했죠? 완벽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스테이시의 꼬리물기. 네. 타이틀 뷰티풀 몬스터를 처음 들었을 때 노래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멤버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멤버는 제가 질문하고 대답할 거예요. 세은이. 오. 오. 네. 또 이번 컴백을 제일 설레였던 멤버는 모두 그 중에 세은이. 아니야, 그럼 다른 멤버인데. 어렵다. 유닛! 유닛! 이번 활동에서 끝까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멤버는?
윤인데. 이사 언니. 이사. 이 친구 파트는 내가 불러도 괜찮겠다 싶은 멤버는? Anyway, yeah, 네가 필요해. 제이. 이번 안무를 제일 빨리 소화한 멤버는? 시은 언니. 수민이 말고 DJ 욕심 있어 보이는 멤버는? 저요. 이렇게 났으니까 이제 괜찮은 건가? 네, 좋습니다. 네. 스테이시 꼬리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대답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먼저 타이틀 뷰티풀 몬스터를 처음 들었을 때 노래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멤버는 제가 세은이를 뽑았거든요. 네. 세은이의 파트가 또 킬링 파트거든요. 한번 불러주실래요?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아우, 예뻐. 감미로워. 야. 그러면 우리 세은 씨. 네. 약간 저희 타이틀곡 처음 듣자마자 든 생각이 뭐예요? 지금 했던 느낌이랑은 정말 다르지만 너무너무 좋고 진짜 여름과 잘 어울린다. 아.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라도 PD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셨던가요? 저희가 녹음할 때 뭐라고 하셨었죠? 라도 PD님께서? 아,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첫사랑 그 이미지가 생각난다고. 맞아. 그래서 이번 그 킬링 파트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되게 한 명 한 명 비유를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맞아. 어머, 맞아. 알려드릴까? 그랬었어. 기억나? 맞아. 저한테는 진한 커피 같다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 들으면. 아, 나 뭐였지? 저는 재즈. 재즈가 생각난다고 하셨어. 네, 재즈가 생각난다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 스파클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탄산 같다고 하죠. 톡 쏘는. 맞아. 네. 그리고 수민이가 웃겼는데, 뭐였더라? 맞아. 아니, 회전초밥? 웃기진 않아. 회전초밥! 회전초밥 같다고. 맞아. 아니, 다 막 재즈, 진한 커피 막 이런 거 나왔는데, 저보고 회전초밥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근데 그 뒤에 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 뒤에 거가 뭐지? 난 그게 생각 안 나. 제이라서 되게 잘 어울린다고 그러셨어. 맞아. 굉장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 회전초밥 순디입니다. 시은이 뭐였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은이는 참 슬퍼. 맞아. 감성적이야. 뭐가 있다 그랬지? 한이 있다 진짜 인정.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번 네. 컴백을 제일 설레했던 멤버는? 네, 세은이가 윤희를 골랐습니다. 네, 윤희를 했거든요. 뭔가 멤버들 다 이번 컴백 되게 기대하고 설레하고 빨리 컴백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윤희가 뭔가 되게 그 컴백 준비하면서 신나 보이는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이번 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 자부심을 느꼈잖아요. 맞아요. 계속 강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이번 곡을 앨범에 네. 수록되어 있는 전곡들을 빨리 쓰일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더 그게 설렜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얼마나 제가 후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후련해요. 또 3번에요. 이번 활동에서 끝까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멤버의 아이사를 뽑아줬어요. 네. 사실 윤이었죠. 맞아요. 근데 왜 아이사를 뽑았어요? 아, 왜냐면 아이사 언니가 되게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가끔 멀쩡할 때가 있는데 이번 활동 뭔가 아이사 언니가 되게 지치지 않고 잘할 것 같았어요. 맞아. 항상 윤희랑 그래도 비슷한 텐션을 유지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둘이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약간 반대로 다크서클이 제일 심해질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다크서클. 모두가 같은 마음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윤 언니요? 근데 이게 나쁜 아니야. 의미로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시은이가 뭔가 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욕심도 많고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욕심도 많고 뭔가 목표가 높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뽑은 게 있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알아요. 할 때 제대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커서 진짜. 그래서 뭔가 시은이 같아. 전 제가 봐도 제가 저를 너무 피곤하게 해요. 네. 그렇지만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시은이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또 이 친구 파트는 내가 불러도 괜찮겠다 싶은 멤버예요. 제이 파트를 골라줬어요. 우리 아이사가. 네, 제가 듣자마자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어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네. 이제 가이드 듣고 부르다 보면 이거 뭔가 나랑 잘 맞는데? 이런 파트 있잖아요. 그럼 한 소절? 알겠습니다.
Anyway, yeah, 네가 필요해. Yeah, 마치 퍼즐 같긴 해도 it's okay. 오, 잘 어울리네요. 대박. 감사합니다. 그 원조 제이 버전 한번 더 볼까요? 네. Anyway, yeah, 네가 필요해. Yeah. 마치 퍼즐 같긴 해도 it's okay. 아니 둘 다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음색이 너무 좋아. 아 PD님께서 이건 100% 힘드셨어. 파트 나누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이번 안무를 제일 빨리 소화한 멤버의 신이라고 저희가 뽑아줬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라치카 팀이랑 함께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알려주셨는데 맞아요.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 뭔가 표현력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진짜 이 곡의 흐름과 곡의 해석을 네. 정말 잘 생각해서 짜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저희 포인트 안무 알려드릴래요?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 안무를. 좋아요. 윤씨. 네. 담당이잖아요. 포인트 네. 안무당. 포인트 안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세요. 얼굴이 보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벌려줍니다. 벌리고 이걸 세 번 칠 건데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이렇게 스탑을 해주셔야 돼요. 예쁘게 손을 만들고. Yes, I know. Yeah. Non beautiful. 하시고 이 상태로 뒤로 가서 몬스터 하고 어깨를 세 번 흔들어주세요. 와, 다섯 번이네요. 하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4번이네. 네 이렇게 뷰티풀 몬스터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네. 멤버들은 라이브석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스윗 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문자창도 엄청 뜨거워요 반응이. 8230님께서요. 뷰티풀 몬스터 나오자마자 들어봤는데 이제껏 나왔던 타이틀곡 중에 제일 좋아. 여름 오후에서 저녁 넘어갈 쯤에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노을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4632님께서요. 저는 뷰티풀 몬스터 제이 도입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런트의 강렬한 도입부와는 또 다른 반전. 감사합니다. 맞아. 또 제이 음색이 아주 다 했죠. 맞아요. 맞아요. 곡의 시작을 이끄는. 네. 또 혜진님 우리 세은씨 읽어줄까요? 네 이번에는 시은 언니가 시그니처 사운드를 맡게 됐는데 녹음할 때마다 정해지는 기준이 있나요? 피디님께서 직접 정해주시는 건가요? 이거 저희 매번 이렇게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한 명씩 들어가서 녹음을 했어요. 맞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했었나? 네 그렇게 해보고 제가 아마 마지막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시은이가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정해지는 기준은 피디님입니다. 맞아요. 네. 즉흥적이세요. 네. 그렇죠. 딱 잘 어울리시게 그때그때 곡에 따라서 잘 픽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시은씨 다음 문자 읽어주실래요? 네. I need stay it 씨 님께서 뮤직비디오 무슨 스토리인지 정확한 해설 부탁드려요. 크크 저희도 드디어 세계관이 생긴 건가요? 이건 있죠. 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네. 저희끼리 엄청난 해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보면 볼수록 더 다양한 해석과 네. 심도 있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깊이 있는 이해가. 맞아요. 저희가 그거 뮤비 리액션 찍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고요. 또 맞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릴 거는 한 명 한 명 오브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로는 시은이가 사과고 이제 윤이가 선인장이었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괴물이 CG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떨어뜨리게 돼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저희 곡이랑 맞는 해석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약간 저희가 막 다 해설해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약간 나름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그런 어떤 매개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거 조금 보시고
저희가 뭘 생각하는 걸까? 뭘 그리워하나? 슬픈가? 행복한가? 이런 거 보시면 나름대로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다현님께서요. 멤버들 각자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신경 썼다 하는 부분 있나요? 있죠. 있죠. 네. 뭐예요? 어떤 건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하나는 뭔가 이번에는 보컬적 디테일을 더 살리려고 했었고 네. 안무에서는 안 그래도 제가 좀 며칠 전에 조언 들은 게 있어요. 그 제 2절 파트 여기서 네. 좀 더 이걸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걸 좀 더 잘 살려보려고 표정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네, 제이 씨. 네. 저는 이번 곡을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섬세한 감정들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확실히 이번 곡은 감정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점점 약간 사실 이제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꾸 네. 이렇게 샤워하면서 괜히 틀어서 뭔가 기승전결을 계속 맞아, 생각하게 맞아, 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상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또 채영아 언니 왔어님, 우리 채영 씨, 아이사 씨 읽어줄래요? 네, 언니 그 뭐라 하죠? 수세미 재질의 모자와 신발, 옷 등등 입었을 때 따갑진 않았나요? 촉감이 어땠어요? 아, 저희가 맞아요. 딱 지금 착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면 배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네. 지금 이 모자를 얼른 벗고 싶어요. 이게 까끌까끌한 거를 아침부터 쓰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드릴 순 없지만 피부가 엄청 따갑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너무 예뻐요.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저도 원래 이게 다리에 정말 길게 있었는데 네. 살짝 더워 보이셨나 봐요. 저희 실장님께서 그래서 여름용이다 하고 만들어주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얇아가지고 다 해졌어요. 어떡해. 아이고 주민의 유능이 잘해 있어요. 네. 아이고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또 세진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이번 We Need Love 앨범 수록곡인 Love를 특히 많은 멤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스테이씨 이번 활동도 대박나자 해주셨거든요. 자, Love 좋아하시는 분 소아! 와우, 다네요? 아, 이게 왜 좋아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네.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요?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야, 너무 뭔지 알아. 나도 그래, 사실. 저도야! 이게 본인 목소리가 다 예쁘게 나왔을 거예요. 맞아. 근데 나도. 그쵸? 그치? 네. 우리가 러브를 녹음을 되게 빨리 끝냈는데 맞아. 되게 퀄리티가 좋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각 멤버마다 목소리가 너무 잘 살았고 이 음악의 감성이 너무 잘 살았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또 러브가 약간 저는 콘서트 끝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느낌이 되게 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부르고 싶은 곡이어가지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러브 곡 소개도 해주실래요?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 씨. 저희 러브는요, 이제 사랑에 대한 절절한 그런 이런 내 마음을 아나요? 이런 가사가 있고요. 네. 아, 이거 멜로디도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조금 이제 뭔가 뭐랄까 어떤 곡이죠? 어떤 곡이냐고요? 네. 사랑이 내게 늘 그리 그리 어려운지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게 사랑 사원이야 그 약간 다음 버전으로 사랑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 다음 아팠다가 그리 어려워요. 근데 너무 사랑해보니까 어렵다. 어려운지 이렇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러브니까 사랑에 관한 곡이네요. 네, 네 사랑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스테이 씨가 가장 좋아하는 러브 듣고 올게요. 네, 스테이 씨의 러브 듣고 왔습니다. 네. 최형빈님께서요. 저도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러브가 좋아요. 우리 짱태희씨가 너무 찰떡같이 쫀득쫀득하게 불러줘서 듣다 보니까 귀에 착 달라붙은 거 있죠?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진짜. 맞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방금 들어보니까 진짜 좋네요. 그쵸? 네. 네. 너무 좋아요. 특히 이 밤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완전. 또 윤희가 다음 분 읽어주실래요? 네. AIDJ 오, AIDJ님께서 울짱테이씨
이 음방 1위 공약 수지에서 해주세요. 음방 1위 저희 막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꽃갈 뭐 꽃갈 과자. 아, 꽃갈 그거를 과자. 손에 끼워서 껴가지고. 무대에서 끼고 이렇게 하는 거. 뷰티풀 몬스터. 뷰티풀 몬스터 나올 때마다 하나씩 먹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뭔지 아시죠?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네. 그걸로 한번 우리 만약에 1위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날이 오면 그걸로 네, 한번 갑시다. 맞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꼭 이 영상이 나중에 1위를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또 정희재님께서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 앨범 3년, 5년 뒤에도 웃으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명반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대박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뭉클하지?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갑자기 그 3, 4년, 5년 뒤를 상상하게 됐어. 나도. 저희 되게 뭉클해지는 앨범일 것 같아요. 네, 진짜 나중에 들어도 이게 감정이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곡 느낌 맞아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지금 약간 저희도 옛날 노래들 지금 들으면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돋았어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스테이션 제트, 수민스, 스테이지. 네. 우리 멤버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나도. 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네. 첫 라이브를 네. 이렇게 스테이션 제트에서 또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 컴백했는데 네. 약간의 뭔가 뒤풀이 느낌을 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역시 스테이션 Z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네. 저는 오늘 우리 멤버들과 일단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진짜 제 가족 같은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죠. 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이번 활동의 스타트부터 기운이 뿜뿜 나네요. 와. 네. 내일 이 시간에는 DKG의 달빛 동아리 이어지고요.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라는 의미로 오늘 끝고 Run to You 리믹스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은 꿈도 꾸지 말고 자.